조금 뿌리기 전에 한번 섞어주고 섞어주고 갑니다. 죽어라 이 자식들아, 죽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달람의 영농일기 오늘 시작합니다. 자, 오늘 뭐냐면 지금 고추 뭐 그다음에 참외, 수박, 뭐 토마토 할 거 없이 잎 뒤집어 보면 진드기하고 뭐 응애 이런 애들 있잖아요. 깍지벌레 이런 애들이 새까맣게 붙었어요. 잎이 물이 얼마 전에 비가 좀 왔어요. 여기도 한번 좀 크게 왔는데 비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잎이 막 베베 돌아가더라고요. 그 뭐지 싶어 딱 뒤집어 보니까 잎이 뒤에가 좀 파래야 되잖아요. 연하고 새카매요. 진드기를 빨리 없애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친환경 저희가 또 포방하고 있잖아요. 모르겠어요. 나중에 뭐 고추 막 탄저병이나 이런 거 오면 못 먹는 거고, 일단 찐득이까지는 저희가 어쨌든 친환경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주변 분들이 다 니들 안 될 거다, 첫 해에는 친환경으로 다들 하려고 한다, 그러다 망한다 하는데 저희는 어쨌든 망하더라도 끝까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찐득이도 약이 있어요. 농약이 나와요. 근데 이제 친환경으로 저희는 한번 해보려고, 일단은 오늘 친환경으로 찐득이 제거할 수 있는 약품을 만들 수 있는 거를 제가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되게 간단하고 여러분들 가정에서 대부분 쓰시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자, 오늘 소개해드릴게요. 베이킹소다, 식용유 이렇게 필요합니다. 이 두 개만이면 돼요? 네, 숟가락. 메인재료는 요 두 개예요. 물 2리터에 베이킹파우더 한 숟갈, 식용유 한 숟갈 이렇게 넣어주시면 돼요. 근데 고봉으로 한 숟갈이 아니라 이렇게 살짝 이거 완전히 깎은 거 말고요. 밋밋한 한 숟갈, 적당한 한 숟갈. 베이킹파우더가 죽이는 역할을 하는 건데 식용유를 왜 넣냐면 전착제 역할을 하는 거예요. 농사 짓는 분들 전착제가 뭔지 아실 거예요. 뭐냐면 이 약품이 오래 들러붙어 있게끔 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전착제가. 그래서 요 식용유를 섞어서 그 뿌려주면 훨씬 더 약효가 좋아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베이킹소다가 진드기를 퇴치할 때 효과적이라고 하니까 뿌려보고 며칠 뒤에 그 효과까지 검증하는 것까지 저희가 후기 영상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그 후기 영상 올릴 때 그 개미 퇴치하는 거 같이 올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찐득이 없을 때 약을 만들어서 찐득이 약을 뿌리고 난 뒤에 얼마 안 지났는데 또 생겨요. 뭐 찐득이 안 없어지는 것 같아요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개미 퇴치를 안 하기 때문에. 찐득이가 옮겨 다닐 때 어떻게 옮겨 다니는지 아세요? 몰라요. 모르죠. 개미가 찐득이를 불어서 옆으로 옮겨요. 그러면 진드기가 다른 잎에 붙어서 그 수액을 빨아먹잖아. 그럼 진드기가 응가를 사요. 똥을. 수액 먹은 진드기가 똥 싸면 뭐 나올까요? 수액이 나오죠. 그렇죠. 거의 수액 그런 게 나와. 근데 그게 달대요. 근데 그 개미가 그 수액을 빨아먹는 거예요. 가끔 이파리 같은 거 뒤집어보면 뒤에 거미줄도 아닌데 뭐 하얀 거 묻어있는 거 본 적 있죠? 봤죠. 네, 그게 그거래요. 요걸 방지한 다음에 며칠 뒤에 개미도 이제 싹 방지하는 것까지 그렇게 후속편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채널 고정하시고 구독과 좋아요 누르시고 자, 지금부터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제가 이제 중국에서 직구한 건데 이것도 나중에 한번 리뷰를 할 거예요. 가격이 저렴해서 진짜 내구성 검증 중입니다. 아직 내구성이 검증되지 않았어요. 여기 20리터짜리예요. 20리터짜리인데 여기에 이제 물을 가득 채우고 요거 10개 넣고 요거 10개 넣고 그렇게 할 겁니다. 일단 물을 가득 채울게요. 인사해. 아버지 인사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밥 먹으러 왔어요. 밥 좀 드세요. 저희 집에 매일 밥 먹으러 옵니다, 이 녀석. 아, 참고로 주인이 있습니다. 유기묘 아닙니다. 근데 저희 집에 매일 밥 먹으러 와요, 매일. 잘 보고 있어.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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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구, 어이구. 손님, 아파요? 자, 보시는 것처럼 물이 가득 찼습니다. 여기다가 이제 베이킹 소다를 아까 몇 개 넣어야 된다고 했죠? 10개요. 그렇죠. 2리터에 한 숟가락이니까. 네. 요 정도로 한 숟가락 넣으시면 돼요. 이 정도로. 그러니까 고봉도 아니고 너무 깎인 것도 아니고 이러고요. 그래서 10개 넣겠습니다. 10개 이렇게 넣고 이제 풀어주면 됩니다. 다 잘 돌려서. 이게 알갱이로 들어왔으니까 안에서 좀 풀릴 수 있도록 저어줘야 돼. 자, 일단 꺼내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죠, 식용유. 식용유 이게 식물성이면 뭐든지 다 된다고 그래요. 뭐 카놀라유도 있고 많잖아요. 식물성 그런 것들 아무거나 다 됩니다. 이것도 10개 넣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당연히 깎아서 넣을 수밖에 없겠죠, 그죠? 왜냐면 이거 고봉으로 쌓이지 않으니까. 열, 됐습니다. 이제 조금 저어줄 겁니다. 이물질이 들어가면 안 되니까 이런 고추대 깨끗하게 털고 잘 저어주면 됩니다. 이 안에 베이킹소다가 아직 다 안 풀렸을 거예요. 자, 이제 출발해 봅시다. 아우씨, 누가 물이 이렇게 빨간 거? 아우. 자, 여러분들, 이거 놀라지 마세요. 전동입니다, 전동. 자동입니다. 이거 아닙니다. 자, 가시죠. 요거 뿌리실 때 꿀팁을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위로 가게 해서 뿌리셔야 돼요. 보통은 이렇게 뿌리잖아요. 이렇게 뿌리면 아무 효과 없어요. 왠지 아세요? 찐득이는
뒤에 있으니까요. 뒤에 보이시죠? 새까맣게 붙은 거. 이거는 지금 다른 잎이라 그래요. 지금 밑에 이거 심심한 것들 되게 많아요. 그죠? 진드기를 붙기 시작했죠? 이거 보세요. 이러니까, 그죠? 아래에서 위로 뿌려야 돼요. 아래에서 위로. 골고루. 그죠? 이렇게 뿌리시면 안 돼요. 아무 효과 없어요. 자, 그럼 시작합니다. 조금 뿌리기 전에 한번 섞어주고. 섞어주고 갑니다. 죽어라, 이 자식들아. 죽어! 두고랑 뿌리는데 20리터 간당간당하네요. 좀 아껴서 뿌렸어요. 빨리 뿌렸어요. 좀. 이렇게 끝났습니다. 이렇게 뿌려주고 난 뒤에 나중에 아까 진드기 잔뜩 붙은 거 보셨죠? 얼마나 없어지는지 한번 나중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수박하고 이런 것도 있거든요. 저희 이런 것도 다 뿌려주도록 할게요. 수박입니다. 진드기 붙은 거 보이세요? 장난 아니죠? 수박은 줄기가 기니까 이거 뒤집어 놓고 뿌려주세요. 뒤집어 놓고 뿌리시면 돼요. 뒤집어 놓고 이렇게 대놓고 뿌려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다시 뒤집어 주시면 돼요. 햇빛 받아야 되니까. 그리고 가지도, 가지는 진드기가 안 붙네요. 그죠? 뭔 차이지? 가지는 진드기가 안 붙네. 신기하네. 이거는 근데 응애는? 아니야, 흙이 흙. 흙핀 거야, 흙. 흙핀 거야, 이거야. 응애 아니야. 가지는 진드기가 안 좋아합니다, 여러분들. 보이십니까? 가지는 진드기가 안 먹어요. 그리고 가지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여기. 보이시죠? 가지. 그죠?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사망하셨습니다, 이 친구는. 사망하셨습니다. 와, 굽이 보이세요? 와, 이거 파프리카입니다, 파프리카. 이거 한번 뿌려서 테스트 해볼게요. 이제 뿌린 거 가지고 갈게요. 죽는지 안 죽는지 어떻게 될지 봅시다. 파프리카는 또 좋아합니다. 진드기가. 오이 난리 났습니다, 오이. 보세요. 오이. 장난 아니죠? 아, 이렇다니까. 그래서 뒤로 뿌려야 돼요. 그리고 지금 찐득이가 보면 이렇게 아래쪽에 많이 붙어요. 아래쪽에. 위쪽보다는. 그죠? 위쪽보다는 확실히 아래쪽에 조금 많이 붙어 있습니다. 개미들이 좀 말라져서 그런지라도. 토마토도 한번 안 뿌리겠습니다. 토마토는 생각보다 찐득이가 많이 안 붙었는데, 그래도 한번 쫙 뿌려주겠습니다. 자, 오늘 진드기 베이킹소다 방제가 끝났고요. 한 2, 3일 정도 지나서 얘네들이 진짜로 죽었는지 어떻게 됐는지 한번 다시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고요. 체크하면서 나중에 이제 개미 퇴치하는 거, 실험적으로 집에서 개미 퇴치하는 거. 보통 이제 막 컴퓨터라든가 이런 거 많이 사서 쓰는데 비싸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대량으로 놓기도 좀 뭐하고. 보통 집 안에만 놓는 데는 무리가 없어요. 그런 것들. 근데 농사를 지으면 개미가 대부분 막 받치고 먹고 들이고 정원이 없는 데가 없잖아. 그러면 되게 광범위하게 약을 놓는데 뭐 동물들이나 짐승들이 먹으면 안 되니까 이런 케이스 같은 데 들어있는데 그거를 또 엄청나게 뭐 몇백 개씩 구매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친환경적으로 만들어서 뭐 개미를 퇴치할 수 있는 것들을 다음 시간에 요 진드기 퇴치됐는지 확인하면서 그 방법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또 유익한 정보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